자, 이런 부분은 이쪽에서 약간 올라갔죠. 예에서는 보통 수평을 원칙을 하는데 조금 올라갔습니다. 그거 참고하시고요. 이런 점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때는 늘그저뭐 보리밥 밟듯이 북 끝으로 종이를 째는 기분. 종이를 째는 기분으로 가야 이 핵을 나오지. 그냥 쭉 그어갖고는 절대 안 나옵니다. 이런 핵도 마찬가지죠. 이쪽에서 밀때 종이를 째는 기분으로 항시 선필, 이 붓이 먼저 가줘야 됩니다. 붓대가 뒤에 가고 붓이 먼저 가줘야 됩니다.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. 그 다음, 이런 핵들도 늘 한일은, 한일하는 중심을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중심에서, 위에는 보면은 거의 수평이지만 밑에는 곡선이 되는 이런 형상이 한일의 특징이죠. 그거는 꼭 참고하시고요. 그 다음, 이제 이런 부분들, 여기서도 와서, 이 와서 다시 시작. 한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나가줘야 됩니다. 이런 부분요.